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크림 불닭볶음면과 킬바사 소세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소스는 직접 만들었어요. 프라이팬에 마늘과 햄을 같이 볶아주다가 거기다 크림과 우유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끓여주고 거기다가 치즈를 녹여서 맛있게 만들어봤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이따가 크림을 부어줄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양념 하나 남김없이 싹싹 흡수하도록 잘 볶아줬습니다. 그리고 킬바사를 사러 갔는데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먼저 예전부터 먹었던 존쿡 킬바사가 있었고 처음 보는 606 더블에이징 킬바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걸 사볼까 하다가 성분표를 보니까 전체적인 고기 함량만 보면 606이 한 1-2% 더 높거든요. 근데 소고기 함량은 킬바사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비율의 차이가 얼마나 맛의 차이를 가져다 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편의점에 갔는데 이렇게 빵빵 도넛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다 먹고 나서 디저트로 한 입 먹어볼게요. 자, 그러면 크림 먼저 부어보죠. 짠! 와, 불닭 진짜 맛있다. 다 오리지널 한 입만 더 먹어보자. 와, 레전드다. 진짜 맛있다. 와, 제가 이거 레시피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밑에다가 적어드릴게요. 상세 보기에. 마침 재료를 잘 못 사와가지고 편의점에서 다 샀거든요. 너무 맛있다. 와, 아, 길바사 또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근데 일단은 얘랑 같이 먹으니까 얘 자체도 간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짠짠인데 좀 많이 짠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606도 먹어볼게요. 아, 신기하다. 둘이 모양은 똑같은데 맛은 진짜 많이 달라요. 쟤는 탱글탱글한 느낌이고 얘는 좀 더 탱 하면서 부드르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얘가 좀 더 짭짜름하고 얘가 조금 덜 짠데 얘는 먹었을 때 막 채소 맛 이런 게 좀 많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먹기에는 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그냥. 와, 이거 만들기 진짜 간단한데 너무 맛있는데. 와, 빵 먹어보자. 빵 과연 크림이 얼마나 들어있을지. 삐로리. 뭔가 약간 크림이 느타반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먹어볼게요. 일단 빵 맛은 아 이거 도넛츠 맞네 이런 느낌이 빡 들고, 크림은 연세 크림빵처럼 와 크림이 입안 가득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야, 오늘 크림 불닭 볶음면 있잖아요. 아, 저는 부어서 먹는 게 좀 더 비주얼도 그렇고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